더 이상 똥바지가 될 수 없다. 전쟁이다. 많이 컸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드에 아무 관심도 없다가 제가 갑자기 길드 만드니까 지금 길드 거의 좀 약간 축구로 따지면 맨시티 PSG 같은 느낌. 하이제킹으로 선수들 다 사는데 저도 돈 많습니다. 더 이상 빠지가 아닙니다. 예. 어? 갑자기 네옥스 진짜 완전히 다 흉가처럼 무너져가는 거 제가 길드 만드니까 갑자기 이제 다시 이제 재건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도 돈 많아요. 예. 진짜로 돈으로 선수를 사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김태경 하이제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자 했네, 진짜. 오. 야. 여러분들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 김태경이 가든 연보성이 가든 상관이 없어요. 예, 저는 저희 선수들 믿습니다. 어? 지금 저희 선수들 누구 있습니까? 몽군, 이재호, 예, 오메킴, 샤이니까지 굉장히 지금 좋은 선수들 많이 영입을 했다고요. 예,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맨시티식으로다가 맨티시 맨키로선이 이제 선수들 다 영입하고 있는데 뭔가 좀 이게 하나의 시발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하나의 좀 약간 묵직함이 없어요. 예, 다 구대기라고 하시는데요. 구대기라니 야 이 자식들아. 오늘 영입한 선수 바로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아마추어 원탑 항아리 테란 PCS. 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무쿨렌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제 소개요? 예. 아이고 저는 이제 저번 스타리그에서 이제 예 최강 테란 2-0으로 이제 3-0으로 이제 제압을 했고요. 네. 야! 아, 무클랜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AL 파고! 감사합니다, 김성현 선수. 오늘 네옥스 파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김태경 연보성에 비해서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연보성보다 훨씬 센 테란이고요. 예, 비교하지 마시고요. 태경이 형이랑은 솔직히 말해서 커리어적인 부분에서는 예, 모자란 게 확실히 맞죠. 예, 확실히 맞는데 일단은 예, 정말 S급 영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저는 정말로다가 S급 예, 영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 일단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정료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이정료는 비밀이고요. 예, 좀 약간 이정료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뒤에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영호한테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니, 아니. 왜? 형님들. 아니, 뭐야. 사실이에요? 메뉴로 치면. 알파고 영입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알파고 영입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M캐릭 같은 존재예요.
중간에서 딱 라인 잡아주는 역할. 뭐 뭐가 팩트인데? 왁구 대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왁구 대장님 뭐가 뭐가? 저 3대0으로 이긴 알파고 영입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알파고 영입한 거면 무슨 의미인지 다 알잖아. 네옥스 오자. 웰컴 투 네옥스. 아 잠시만요. 이건 전화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왁구 대장 여기 있어요 지금. 아 이건 전화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예, 이영호 선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제가 그 뭐야 성현이를 영입을 했는데요. 네. 아니 뭐 뭐가 사실이냐면서 뭐 이렇게 뭐가 뭐 어떤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아, 저요? 예. 아, 필요 없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세요? 그 말도 안 돼. 제가 다시 보기로 저 제가 이영호 씨 필요 없다고 했으면 저 진짜로 저 바로 나가 뒤지겠습니다. 정말로 나가. 이간질 당하신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예. 근데 알파고가 거기 있으면 제가 이쪽으로 오는 게 맞아요. 예! 저도 이긴 알파고기 때문에. 아니. 들어오면서 그랬다며. 이용구를 3대 0으로 이긴 알파고라고 했다면서요, 알파고가. 아니, 그거는 이제 팩트지 않습니까? 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거는 이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팩트가 뭐예요? 첫밤 내가 다 이기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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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커리어. 아니,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영원님이 훨씬 잘. 아니 근데 영호님이 이제 훨씬 잘하시는데 아니 이제 아 영호님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 영호님이 선택하시는 건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영호님 마음대로입니다. 뭐 제가 뭐 온다고 해가지고 뭐 강압적으로 뭐 이게 뭐 진짜 옛날도 아니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영호님 이거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영호님 만약에 네옥스 가면은 좀 약간 붕괴가 되지 않나 생태계 그 붕괴처럼. 아 강합니다. 진짜 강합니다. 발파고 강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옥스 가신다고요? 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아니 영원히 제가 영원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들어주세요. 예. 지금 강남 갈게요. 예? 아 진짜 차 타고 바로 갈게요. 불러만 주신다면. 진짜 영원히 노예 진짜 일주일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강남 진짜로. 영원히 선택 좀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우씨 뭐야. 와 야 이간질 오지네. 내가 영원 필요 없다고 했다고 저기 말하고 있네. 와 미쳐버리네 진짜. 와 이간질 오져버리네 그냥. 와 잠시만요. 아니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대이동을 하잖아요. 저는 딱 3파전이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저는 이제 이 길드 만든 이유가 얘 나중에 이제 뭐 8강전 이런 게 하면 재밌잖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저기 그 뭐야 그 뭐 소닉 맨키로서니 소닉님 맨키로서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8강전 이렇게 하면 진짜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각 클랜 이제 멤버들 이렇게 있고 재밌잖아.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재밌는데 일단은 뭐 저기서 계속 이제 대물급들만 영입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서서 이제 김성현이라는 카드를 영입을 했습니다. 아, 그 오피셜 예. 뭔데? 김성현이라는 카드를 영입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 무클랜 예, 입장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형 스타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이 직접 오지 않는 이상 제가 가서 직접 영입은 없습니다. 예. 제가 저기 직접 가서 예. 이제 영입은 없고요. 이제 그분 이제 대형 스타분들이 오시면은 당연히 아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 예. 아 대형 스타 영입은 이제 없습니다. 예, 왜냐 좀 약간 진짜 제가 말했다시피 생태계 파괴예요. 예, 솔직히 이렇게 되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 현실 FM처럼 저희 피그바 그리고 우리 이재호 그리고 우리 샤이니 우리 오메킴 김성현 여기로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그거 뭔데? 진짜 한번 제대로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그는 제가 일장이 형을 예, 영입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 내욕수가 부활하기 때문에 일장이 형 섭외를 못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철이 가자 그럼. 저는 김민철을 원하지만 예 저는 김민철을 원하지만 김민철은 쉴드기 때문에 예 데려올 수가 없고 아! 그래서 저그가 지금 굉장히 없어요. 저그가 없는데. 매저모 형은 실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딱 누가 있겠습니까? 예. 이재동 선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재동 선수와 친분이 아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살인클랜에 있는 홍구. 예. 제가 저희 무엔터가 결혼 축가 맡았고요. 그다음에 사회 맡았거든요. 예. 축가랑 이제 사회 맡았는데 그거를 좀 약간 협박 삼아서 영입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대기라고 하는데 와 근데 저그가 너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이재동 선수가 오겠습니까? 예, 이재동 선수 뭐 가가지고 혹시 올 수 있습니까? 하면은 저 진짜 농담 안 하고 이재동 선수들한테 진짜 여러분들 현실로 계란 맞아버려요. 예, 현실로 계란 진짜 바로 맞아버려요. 예.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 말하자면 아 우리 피그바 왔네. 잠시만 기다려봐. 야 피그바야 있잖아 실드 타라. 내가 성현이 영입했거든. 내가 성현이 영입했는데 괜찮아 혹시 방에 조민우님 계시니? 다른 선수들 영입해야 될 것 같대? 어떻게 생각해? 혹시 너 방에 실드 탈 때 해, 이 자식아! 다 나갔어, 임마! 마! 모클레 놓나! 너무 테란밭이라고? 실드 다 나갔다고! 아. 솔직히, 알파고 버프는 만족스러운데, 저거 솔직히 있어야 됩니다. 와 이 자식아 가자요 가자 아! 아! 내 방송 보고 있었구나 가자 아! 아 불편한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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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뭐야 가자 형 절친이잖아 가자 형 나 진짜 좋아하잖아 전화할게요 공준아 영입 못하면 아니 근데 이제 뭐 네옥스랑 무클랜이랑 뭐 또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어떻게 된 거냐네요 그쪽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제 보고 누가 뭐 있는 거예요? 아니 일단은 뭐 김태경 선수랑 연봉호 선수를 갑자기 왜 영입하시는 거죠? 아니야 어제 영입하셨잖아요 절친 어제 했잖아요 네 갑자기 김태경 선수 왜 영입하신 거죠? 아니 영원이가 근데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왜 갑자기 길드에 관심 없다가 제가 무클랜 만드니까 갑자기 네옥스가 재건이 된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왜 클랜전 따라하세요? 제가 예전에 클랜 멸망 저는 클랜전 멸망전을 따라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클랜을 만들어서 그냥 FM을 따라 FM을 한 겁니다. 예전에 막 화이트전 멸망전 하시던데? 화이트전 멸망전 10만 포인트 그냥 친선전으로 한 겁니다. 그럼 띠지 엄나 방언에 하나 바로 찍으시던데? 그건 따라한 거 맞아요. 아예 뭐 따라왔다고 뭐 인정을 하시니까 뭐 일단은 영광스럽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그쪽에서 다 빼가면은 진짜 잠시만요 김홍준씨 뽑았었지 예 저는 솔직히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홍구성 저 새끼가 자꾸 이제 영입을 했어요. 와 이거 진짜 좀 약간 그렇네요. 솔직히 말해서 다 빼가면은 이제 좀 약간 생태계 파괴당하는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예 생태계가 지금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데
아니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 다른 클랜들 뭐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아, 저 내부리고 하려고요. 아니 그래서 뭐 저기 오늘 이제 네옥스랑 하게 되는데 3대3으로 할 겁니까? 4대4로 할 겁니까? 아니 뭐 그쪽이 정해야죠. 뭐 지금 그쪽이 뭐 지금. 아니 그러면 김태경 선수 나오는 거예요? 어 당연히 나오죠. 우리 클랜인데. 아니 근데 그러면 연구성들이 연구성 클랜 가져가세요. 아 저희도 필요 없고요. 저희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김선현 선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 없는데. 아니 일단은 그러면은 김태경 선수 아 근데 너무 힘든. 아 근데 이영호 선수는 어떻게 하실 건데? 이영호 선수도 뭐 네옥스로 간다는 맞느니 막 이런 소문이 있던데. 간다니 맞느니 아니라 무슨 왔어요? 아이 만들었는데요? 아 씨발. 있잖아, 빨리 와, 이 자식아! 30달이 자식아! 100달이로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이 자식아! 여보세요? 아, 왜 그러세요, 김준씨? 아니, 그러면 이용호 선수도 영입이 된 거예요? 아니, 난 진짜 나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다 왔다, 이 말이십니까? 가만히 왔다, 있었는데, 용보성 저 새끼가 다 영입했습니다. 전 진짜 나. 아니 이렇게 되면은 와 진짜 이게 좀 약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 뭐 이것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능력이죠. 제가 능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오늘 이용호 선수도 나오는 건가요? 민철아 혹하는 건 좋은데 그렇죠. 아니 맞죠. 아니 그거 했다고 하지 마라. 그거 연구성인가 뭔가를 그냥 내쳐버리세요. 아니 이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밸런스 파괴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저기요. 예. 그러면 네. 이렇게 가시죠. 네네네. 기회를 드릴게요. 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뭐죠? 아니 근데 난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니 김태경 저분은 왜 아니 김재원이 씨 다른 클랜 갔을 때 엄청 열받아하면서 자기가 왜 네옥스를 가? 아 나 김태경 저분 진짜 어이없네. 저를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게 만드신 건데요. 와 아니 선수들이 그쪽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쪽 명예를 좋아하는 거겠죠. 아 아니 그러면 뭐 몇 대 몇으로 하실 겁니까? 3대 3으로 하시죠. 왜냐면 4대 4는 좀 약간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3대 3으로 어떻습니까? 3대 3 좋습니다. 김봉준이랑 저랑은 나오고요. 아니 근데 지금 멤버가 너무 좋은데 저희들이 꼭 나와야 되나요? 안 나오는 게 당신들한테는 더 불리하지 않을까요? 아니 저희 멤버 엄청 많은데요? 아이고야, 4대4로 가실래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4대4로 가고 우리 끼고요? 당연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아, 40분에 시작 어떻습니까? 아니, 민철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40분에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예. 와, 야, 영호 진짜, 네옥스 갔어요? 영호 진짜 네옥스 갔어요? 봉준이한테 전화 드릴게요. 와 마주터님. 예. 김민철 영입했어요. 김민철. 예? 김민철 영입했어요. 어떻게요? 그냥 뭐. 오지게 어제부터 계속 오셨어요. 아 잠깐만 민철이 만나볼게요. 전 진짜예요? 네 진짜 간다고 했습니다 방금. 아 잠시만요. 뭐야 이건 내가. 민철아 사실이야? 민철아 이거 사실이야?
알겠습니다. 또 계속 또 물밑작업 해놓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이! 뭐냐 이거? 아니 이거 아, 민철이 아니 민철이는 지가 온다고 했어. 잠시만. 와, 민철이 좋았다. 가자 한도 약하긴. 와. 그래도 솔직히 약하네. 그 그래 네옥스는 S급이고 문은 한 A급 정도 느낌인데. 그치 형. 하지만 형이 추가가 되면 아! 우리 무클레는 S급이 되는 거지. 가자. 네옥스는 S급이고 아니야 무클레니 S급이다.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형 아닙니다. 예 그 예, 무클랜이 훨씬 예 세네요. 죄송합니다. 형 동생 민철이. 아, 나 뭔 좋았냐 얘. 형 동생 민철이 무에 왔다. 어, 공준아 왜? 형 동생 민철이. 형도 무 없나? 아니 근데 지금 솔직히 민철이가 나보다 더 잘하거든 봉준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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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민철이 없을 때 형이 온다고? 아 명훈이 형은 안 될 것 같아. 아 명훈이 형은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저는 좀 약간 신규 세력으로 갈게요. 예. 네. 진짜로. 그래 JYJ 저는 좀 약간 진짜 신규 세력으로 갈겠습니다. JYJ 좋다. 나는 진짜 얘를 너무 영입하고 싶어요. 나는 얘 영입하면은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영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진짜 얘를 너무 영입하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네옥스는 뭔가 1군 같잖아. 나는 진짜 얘를 너무 영입하고 싶어요. 나는 얘 근데 나는 1군보다는 약간 무가 좋긴 한데. 아! 뭐 벌써 오셨네. 뭐 벌써 오셨네. 민중아 함께 손을 잡고 근데 제대로 가보자. 난 근데 약간 그 좀 반대 세력이 좋아. 약간 좀 떨어지는 솔직히 태근 형 뭐 영호 정호 형이 윤종아 이거 봐라 내 계획 속에 너가 있단다. 래시포드 정윤종 내 계획에 너가 있단다. 이거만한 게 어딨겠냐? 정윤종 래시포드야? 내 계획에 너가 있단다. 이거만한 게 어딨겠냐? 정윤종 래시포드야? 내 계획에 너가 있단다. 아 근데 윤종아 함께하자. 형만 믿어다오. 가면 가는데. 근데 뭐 FM으로 하신다며. 난 솔직히 그냥 가면 가. 윤종아 함께하자. 근데 또 컨텐츠를 하니까 또 협상을 해야 되잖아. 아! 알죠 여러분들. 아 그냥 이 자식아. FM 컨텐츠를 하시니까 협상해야지. 근데 또 컨텐츠를 하니까 또 협상을 해야 되잖아. 그치. 협상하라고? 그냥 가면 가는데 FM 컨텐츠를 하시니까. 아 일단은 이 몽구는 좀 약간 진짜 포그바 겉꺾인 포그바 같은 느낌이니까 이거는 잊어주고 일단 샤이니 200개 그 다음에 이재호님 300개거든? 잠시만 이재호님 민철아 너도 잘해 300 그 다음에 와 치카야 왔다 민철이 와 치카야 고맙다 이재호님 아이고 잘해 300 와 치키야님 와 환은천님이! 와! 아유, 감사합니다. 와!
아 이거 봉준이 형님 방문 아니에요? 하루의 천진이! 와! 감사합니다. 뭐야? 아이고! 와! 구단촌! 뭐야? 와! 하늘 천진이! 와! 와! 제대로 했지! 와! 1339! 아유, 감사합니다. 와! 윤종아, 가자! 윤종아! 힘이요. 아이고! 윤종아, 형이랑 함께 하자! 와, 1339, 아유, 감사합니다. 윤종아, 가자! 봉준이 형, 무랜, 무랜 만들어주세요. 무랜 있어요? 윤종아, 형이랑 함께 하자! 아니, 내가 전화해서 말할게요, 그럼. 와, 씨발! 내가 전화해서 말할게요. 전화해서 말할게요. 마스터님! 예예 박사님 민철이가 무클랜스에서 행복하지 않다는데요? 아 씨발 아 불만 오죽했다 그랬다 유일한 조금 유일한 조금 무클랜스에서 행복하지 않대요 아 잠시만 내 끊어보세요 예 잠시만 내 끊어보세요 와 행복하게 해줘야지, 행복하게 해줘야지. 아, 나 불만 떠버리네, 그냥. 행복하게 해줘야지. 민철아, 어느 부분이 불만인데? 말을 해봐. 말을 해봐. 아이, 왜 웃기냐. 끊어보세요. 아, 말을 해봐, 와. 어떤 게 불만인데? 행복하게 해줘야지. 아, 행복하고 싶다, 봉준아. 행복하고 싶다. 민철아, 어느 여러분들. 김민철 유일한 적입니다. 무클랜 유일한 적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네옥스 꼭 이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네옥스 꼭 이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민철입니다. 와 무기욕 간다. 무기욕 좋아. 무기욕 간다. 무기욕 가자. 와 무기욕 간다. 와 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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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천지! 와! 씨! 와! 천지 형 진짜! 장난 아닌데? 와! 저는 괜찮습니다, 형님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불만 표시할 수 2군데요. 아, 이제 행복해졌다, 봉준아. 아, 이제 행복해졌다. 오케이, 좋았어. 오메킨 불만 떴다고요? 오메킨 지금 불만 뜨지 마세요 진짜 경고합니다 만약에 불만 떠버린다 바로 방출시킵니다 진짜로 무클랜에서 불만 떠버리기만 하면 바로 방출시킬 거예요 진짜 무클랜에서 행복합니다 무클랜에서 행복하다고 불만 있다고 안 했어 컴퓨터는 솔직히 사실상 예예 예. 조금 이제 끼는 사람도 많고 예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와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은 다섯 번째는 에이스 결정전이고요. 아니죠. 그러면요? 당신들도 선수들이 많잖아. 네네네네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그룹 좀 꺼야 되니까. 우리 오메 고생했죠. 4대 4니까 우리끼리 합쳐서 5대 5죠. 아 진짜 안 되네. 에이스 결정전 어떻게 나요? 세 번. 와.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 되네. 예예예 당근이 아예 알겠습니다 매물도 빵을 해야 돼 그래야지 엔터리가 또 이렇게 바로 나오고 아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아 당근님 감사합니다 당근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지장군님 제네랄찌
아니 여러분들 칠판 사성하라고 하는데 저기 7명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네럴티 오졌다. 선 다듬이가 만약에 오토딜 베이스라고 치고. 와 우리 티장군님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저기요. 그러니까 저희는 네. 무조건 뭐 1세트나 5세트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니 이 새끼가 우리 경기력이 쓰레기라서 네. 하지 말고 알파고 9만 떴다고? 아 어 그거 좋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 마스터끼리 에이스 결정전을 하라 이 말 아닙니까? 나한테 9만 떴어? 아니 어차피 타나갈 거잖아요. 그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에이스 결정전 가면은 우리가 하는 걸로. 오케이. 예. 좋대다. 예. 정현아, 무클리에서 행복하지야. 언니. 레옥스 가야겠네.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데스티.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 행복하고 싶네요. 저도. 5분 안에 자라고요. 아니 아니. 아, 왜 자꾸 내가 이런 거 하는 거야? 아 지금 전화 중이에요 지금. 아 지금 그쪽은 이제 멤버들이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멤버들이 지금 왔고 대장 몽준 전화 중이에요 형님들. 잠깐만요. 아 이제 자꾸 나 내가 이런 걸 하는 거야. 나도 힘들다. 와 마스터 힘들다. 아 진짜. 아 마스터님. 알파 우리 에이스 알파고 선수가 다른 데서 영입 소리 돌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오르막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터님. 알겠습니다, 예. 마스터님. 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알파고 성현아 왜 그러니? 진짜 왜 물? 아유 감사합니다. 성현아 뭐가 불만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성현아 뭐가 불만이니? 야, 어? 기욱인가요? 아유 갑자기 성현아 왜 그러니? 진짜 아, 기분이 왜? 아유 좋아지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성현아 뭐가 아이고. 불만이야? 네. 그래 뭐가 불만이니? 아유 뭐 불만이 잠시 무에 뼈를 묻어야죠. 그래 무에 뼈를 묻자. 잠시만요. 야, 일단 스카우터 예예. 자, 그 뭐야 막 멤버들 우리 무 멤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마스터님. 디스코드나 스카이프에 다 초대해가지고 지금 바로 지금 애트로 짜야 되니까. 아 한꺼번에 그 그룹 카톡 초대할까요? 그룹 디스코드? 네네네 저도 초대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나 불만 그냥 나가라고 해 씨발 진짜 짜증나. 알겠습니다. 기뉴 나 불만 그냥 나가라고 해 씨발 진짜 짜증나게 하고 앉아있네 진짜. 짜증나냐고 앉아있네 진짜. 한 번만 불만 터뜨리면 진짜 방출시켜버립니다 진짜. 윤종이 들어온거죠? 어디서? 와 우리 찬지 형님이 참게. 와 우리 찬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찬지 형님. 김옥지! 야, 유진아, 유진아, 디스코드 다운받는 거 링크 좀 줘라. 링크 좀 줘.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엔트리를 짜야 되거든요. 그거 빨리 좀 주고. 잠깐만, 민철이랑 누구누구죠, 형님들? 누구누구죠? 민철. 아, 감사합니다, 천지 형님. 민철이랑 여기 윤찬이 이재호 정윤정 알파고는 아직 없네. 알파고 아이디 좀 따야겠다. 맞네. 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멤버가 많은데 여보세요? 다 들리죠? 안녕하세요 승현이 우리 윤종이 무클랜에 온 걸 환영한다 윤종아. 형 근데 이거 곧 사라지지 않아요?
이거 ASL 끝나면 없어지는 길도 아니에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안녕하세요.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목이 안 들어와 있는데? 아, 방금 아이디 만들려고 했는데 누가 가져갔어. 잠깐만, 형님. 목이 안 들어와 있어. 데려올게요. 나머지 데려올게요, 성현이. 아니, 무 레인 누가 만들었는데? 내 것도 누가 만들었어. 아니. 무레인 하지 마, 딴 거 해, 그냥. 딴 거 하라고요?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근데 이거 줄 거 같은데 달라 그러면 주던데 아이디 그 봉준이 형 방에서 달라고 하면 아이고 주던데. 승현이 형 반갑습니다. 네 승현이 형 디스코드요. 저쪽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조일장 김태경 김정우 연구선 경우야? 뭐야 멤버가? 와 이거 안 좋을 텐데. 와 사기인데? 여러분 아이디 일단 모아서 초대해 놓을게요 형님들. 저희는 여러분들 정말 디스코트 그건가? 알짜배기 선수들만 모아놨습니다. 907 너무 세다. 저희는 정말 알짜배기 선수들만 모아놨어요. 밸런스 괜찮아요. 907 맞나? 이거 숫자가 안 뜨는데 나? 나? 뭐지? 에? 괜찮나 밸런스? 9046 잠시만요. 일단은 피그바한테 전화 좀 할게요. 진짜 저도 빡세죠. 이거 너무 빡세다. 아 근데 민철이 형 있어 다행이다. 저거 없었는데. 어 왔다. 그러네. 근데 봉준이 형은 언제 와요? 명훈 형도 있고 근데 저거 아 초대 받았어요. 실장 형은 내 혹시야? 너 맵 어디가 괜찮아? 지금 내 방송 보고 있니? 어 너 어디가 괜찮은데? 아니 그거 어디가 아, 괜찮은데? 디스코드 나한테 카드로 가르쳐 주고. 너 태저 푸 중에서 뭐 만나고 싶어? 아니 왜 봉준이 형이 안 들어와? 아니 봉준이 지금 디스코드 다운 중이래. 프로리그 방식이에요. 아, 네. 팀 매치. 근데 오메 스카 야 오메? 어? 여보세요? 네? 오메는 스카우터야? 나? 아니 나 선수 아까 선수인데 아까 스카우터 불러볼게 하고 너한테 전화하던데? 아니 나 선수인데 좀 바뀌고 있어. 뭐야? 나 자꾸 역할이 바뀌고 있어. 뭔데요 형? 나 원래 선수인데 선수 겸 스카우터 됐어 지금. 아 민철이 형. 오케이 성현이까지 초대. 아 나 성현이니까 형 경기 언제 빨리 뭐 연습 언제 할 거예요? 내일. 성현이 반갑다. 좋아. 아 그 우리 도와줘야 돼요? 아 몇 개만 해줘. 딱 해볼 거 있거든. 오케이 다 초대했죠. 아 이제 벤치 멤버는 뭐야? 벤치 멤버 나 뽑는 거 아니야 갑자기? 아, 저 응원 멤버야 그냥. 어? 오? 오? 야! 몸을 쳐볼 자식아! 이제 맞춰서 해주겠습니다. 어? 아 그러니까 엔트리 하나를 맞추고 시작하자. 네 김정우 대 전윤종. 어 김정우 대 정윤종. 네 벤젠에서 하면 해. 윤종아 윤종아 벤젠으로 해 벤젠으로. 어 잠시. 어? 벤젠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벤젠 네, 콜한다는데? 네. 그래요? 아니야. 왜냐면 여러분들 저도 삭제하는 게 더 나아요. 네. 벤젠에서 윤종이랑 아 그리고 좀... 이기면 되죠. 이겼는데. 나는 영어야? 재밌잖아요. 아니지 영어는 안 한다는 윤종아 너 나한테 전화 좀 해줘. 아, 윤종아. 전화해달래요. 잠시만요. 아, 윤종아 영어, 나한테 전화 좀 해줘. 영어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가? 아니 여러분들 이게 너무 또 지금 여러분들이 또 과연 바뀐다고 하시는데 일단은 제일 조 와 뭐야 목적인 이 목표가 여러분들 재미 주려고 이런 컨텐츠를 하는 거지 또 너무 이렇게 가쓴 거 마냥 또 뭐 진짜 죽이려고 이렇게 또 보시면은 싸움 받고 개쓸리는 거 아니야 우리 재밌게 해야죠 왜 이 매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재밌잖아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형 윤종아 네 여보세요 아 저도 뭐 아, 윤종아. 오토콜이죠 오토콜인데 네. 뭐 그렇게 해도 돼요? 어때? 어? 그렇게 해도 아, 돼요? 네. 안 한다고 했어. 어? 아 뭐 어디든 한 거 없어요. 서킨에서도 이겼는데. 벤진 아직 안 한다고 했어. 잘했지. 아 윤종아. 아 잘했어. 아. 대박이네요. 자 윤종아. 일단 그래 윤종아. 전부 삭제 시키고 갈게. 브레인이 만들어져 있어서. 윤종아. 다른 걸로 만들었어요. 그 아이디 브레인이 만들어져 있어서. 어. 다른 걸로 만들었어요. 그 다른 거 아이디 카톡으로 좀 남겨줘. 근데 이미 알겠습니다. 네. 좋았어, 씨바. 와, 이 자신감 너무 좋은데? 나 이런 자신감을 원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유망주 래시퍼드 포스 보세요. 자, 그러면 벤젠. 윤종아. 영호. 와, 영호, 태경, 정우 일장. 보나온다. 무 에이레나로 만들어. 만들었어요 이미. 아, 그래? 무 에이레나. 무 아레나로 만들었어요. 좋았다. 좋았어. 이기면 바로 가는 거야 그냥. 아, 맵이. 여보세요? 그거 대표님 왜 다 초대 안 해요? 아, 초대했는데 지금 뭐지 마스터님만 없습니다. 아, 네, 저 초대해주세요. 아이디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잠시만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파고 들어와 있나? 파고 초대했었는데 지금 잠깐 꺼 있나 본데. 여러분들 다시 잡을게요. 여러분들 ASL 뽀록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다시 잡겠습니다. 아 뭐야? 여보세요? 아, 몽아 반갑다. 아, 몽이 반갑고. 몽이 반갑고, 몽이. 반갑습니다, 형님들. 몽이 오늘 나가? 아니, 경기 나가, 안 나가? 아니, 몰랐어. 뭐? 와, 윤종이가 기죽이는 거 봐. 아니, 몰랐어. 나 아니야? 아, 너 맞을걸? 일단 뭐, 뭐 시켜주는 대로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너 나가야지. 아 근데 너무 빡세다 지금 빡세긴 빡세네 진짜 아니, 저...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10분 지났습니다 아 11시에 시작하는 걸로 죄송합니다 정말 아 네 인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스코드 왼쪽 아래 야, 내 숫자 이게 뭐야? 야, 무지가 내 아이디 숫자 그거 좀 알려줘, 매체세. 디스코드 숫자. 디스코드 숫자 알려줘. 아, 여러분들 도망한다고 하는데 그 선수들 다 마이크 끄고 할 거예요, 엔트리, 헤이. 친추 돼 있네? 오케이. 아이고. 여기 있구나. 됐다 다 들어왔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다 있네요. 아, 어, 다 있다, 다 있다. 아, 오케이. 아, 일단은 지금 그 2세트 맵은 정윤종이랑 매새끼고요. 예, 아, 다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요. 다 있지 않아요? 아, 여기 다 있네. 윤종아? 네. 어, 재훈이? 네. 예, 몽구나? 선생님이에요. 약간 출석 체크 느낌인데, 이거? 네, 좋습니다. 일단은, 어, 지금 각자, 어, 괜찮은 맵들,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고, 일단은 지금부터 마이크 다 꺼주세요. 방송에 나가는 거. 오케이. 알겠죠? 방송에 나가는 거? 네, 마이크 잠시만 꺼주세요. 여러분들, 네. 잠시만 마이크 안 들립니다. 아, 방송에 나가는 거. 어떻게 끄지? 형, 방송에 나가는 거랑 동시에 못 끄겠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따로 못 끄는데, 이거. 그러면 여기 디스코드 채팅 보이시죠? 네. 예, 거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자, 일단은 오. 첫 번째 맵인데 지금 보이시죠? 다 이거 쳐주세요, 채팅. 네, 첫 번째 보입니다.